자, 대장 초대석.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뭐 제 개인적인 또 인맥인데요. 네, 한번 또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번 나와달라. 네, 부탁했더니 또 큰 케이 또 나와주셨고요. 바로 소개할게요. 이제 저 좋아하는 또 형님이시고. 자, 건설회사 대표님. 자, 탑스토리의 우상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예. 또 뵙네요. 얼굴 보기 힘듭니다. 아, 이거 뭐 그런 말씀을 또. 지금 방송 보셨습니까? 아, 많이 시청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구독 예, 예. 눌렀습니까? 아, 누르고 뭐 하루에 뭐 보던 프로그램을 10번씩은 돌려보고 아, 있어요. 아, 역시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자, 그럼 한번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너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예요. 저희가 딱 20초 드리거든요. 예, 예. 자, 소리도 다 나올 겁니다. 좀 치기에 돌아가는 소리, 음악 소리와 함께. 근데 딱 20초 들어가면 저희 끊어버려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20초 동안 자기는 홍보를 하시면 돼요. 홍보를. 자, 제가 제 멘트 딱 제가 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상재 대표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우상재라고 하고요. 친규 창업반 건설 시행과 소규모인 파견업체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46세 우상재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너무 간결하게 하셨어요. 자, 파견업체 아웃소싱. 자, 뭐 궁금해한 회사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파견업체는 뭐 저희가 뭐 저기 삼성이라든가 LG 뭐 이런 계열사 1차 밴드 중소기업 업체에서 전문직으로 필요하는 인재들을 그쪽에서 이게 취업을 하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1차 면접을 통해서 인재들을 선출해서 그쪽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업체죠. 예, 아웃소싱 업체가. 예, 예.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이제 1차 면접을 통해서 인재를 일단 발굴해서 그렇죠. 보내주는 이걸 예, 아웃소싱이라고 예. 파견업체라고 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시면서 예, 예. 또 건설회사 또 저기 탑스토리 회사 한번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건설회사 탑스토리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신규 창업했어요. 솔직히 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뭐 현재 이제 첫 발을 디뎠으니까 조그만 사업부터 지금 진행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파견업체 아웃소싱도 운영하시고 지금 탑스토리 건설회사 운영하시는데요. 아니, 건설회사는 왜 작년 11월 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솔직히 뭐 이 건설업이라는 게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아, 어렸을 적부터? 예, 그렇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나이 46 됐고 원래는 창업 준비를 2022년도에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예, 예.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년 전에 부천 북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미래부동산. 미래부동산. 예, 거기를 예. 이제 창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건설에 대한 그 꿈을 다시 한번 날개를 좀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야, 예, 우리 대표님은 예. 이제 건설 이거 회사를 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다. 예, 맞습니다. 왜 꿈이 생긴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 어렸을 때 저희가 뭐 그렇게 집안이 부유층이 아니다 보니까 주위에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노후된 빌라라든가 연립 이런 게 자꾸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또 집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철거를 하고서 맨 바닥에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뭐 1층이 올라가 있고 2층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그쵸. 거기에 대한 그때부터 이제 꿈을 좀 갖기 시작을 했었죠. 예예예. 예, 예. 저희 갑자기 1층 올라가 있고 2층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예, 예. 저기 센텀 시티인가요 앞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엄청 높은 거. 예예. 예. 이걸 저 기둥교회가 엄청 어마어마 컸잖아요. 예 맞아요. 이걸 부시고 있다 올라오는데 저희 그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예, 앞에 있으니까. 예, 예. 엄청 빨리 짓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가능한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너무 빨리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같은 거?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솔직히 저희가 공사 시공 시간이 솔직한 예로 좀 빠른 시점이에요. 좀 빨리 공사를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 뭐 부실 공사도 솔직히 많이 있는 입장이고 예, 예. 그런 걸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번에 창업하면서 계획은 또 나름대로 그런 거 질 수는 없잖아요. 예. 제 눈으로 봤고 또 저도 저희 또 지인들이 됐던 예예. 제 친지가 됐던 누가 살 수 있는 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부실공사 없이 좀 잘 좀 지어서 우리 서민들이 집 갖는 게 꿈이듯이 그 서민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집 한번 져보고 싶은 게 희망이고 꿈이에요. 야, 서민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꿈이다. 예, 탑스토리의 우상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건설 이제 작년 2010년 11월 달에 창업하시게 되면서 창업하게 되면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있겠습니까? 아, 애로사항이 솔직히 상당히 많았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마음 계획을 잡고서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건축법에 대한 거를 솔직히 좀 많이 좀 법 강화가 되는 바람에 처음에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런 모든 법인 설립하는데 회사 설립하는데부터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솔직히 많이 지쳤었죠. 근데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서 보다 보면은 제가 첫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과 힘든 부분이 지금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우리 탑스토리의 건설회사의 우상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건축법이 시행착오가 있다. 어떤 게 사례를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일단은 제가 저희 건축회사라는 게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시행가, 시공가 이런 이제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이제 메이저급 회사 같은 경우는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위치까지는 되지 못하다 보니 시행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시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부지에 아파트나 빌라를 질 때 그걸 공사하는 업체를 시공업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개 다 할 수 없고 시행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규 뭐 법인을 하는데 설립하는 데 있어서 뭐 건설 초급 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그 저희 회사의 직원 등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던 법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은 갑작스럽게 계획은 잡았는데 그런 인재를 저희가 또 발굴을 해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되게 긍정적이세요. 예, 제가 존경하고요. 그 형식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네, 법규가 그렇죠. 초급 기술자도 이렇게 직원을 뽑아야 되는 네,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맞습니다. 탑스토리에서는 이제 시행만 한다는 거예요. 시공은 안 하고 있고 네, 나중에 또 꿈이 있으신가 시공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해야죠. 지금 당연히. 시행을 예. 시작을 하면서 예.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또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착공이 저번 주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누구 못지않게 제가 거기 이 탑스토리의 대표라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침 5시면 저는 현장 가서 저 일용직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예전 저는 이게 제 눈을 보고 제가 봤기 때문에 아, 너무 일찍 일어나시다. 저도 뭐 부진한 편이고 저는 6시 정도 일어나는데 그러시구나. 5시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이게 뉴스 이 대장님은 모르시겠지만은 예, 예. 제 나이 드셔보세요. 잘 안 옵니다. 이 세상에 고민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힘들어요. 저도 그게 더 자고 싶은데 잘 수 없다는 게 예, 예. 저도 이제 다음 때부터 한 5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좀 돌발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건축법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예, 예.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이거 뭐냐 이거 질문들 많아요. 좀 짧게 뭐 이해하기 쉽게 법률로 말고 이해하기 쉽게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저희가 이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땅에 대한 그 시에서 이 땅은 뭐 2종이 됐던 1종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해서 그 똑같은 100평이라는 부지에 빌라를 질 수 있는 땅이 있고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있고 예. 또 이게 산업지구로 돌아가면은 뭐 오피스텔을 질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용적률이 틀려지는데 이거 솔직한 예로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이 건축법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맞춰서 빌라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이걸 칠 수 있는 용도가 틀리다는 거죠. 예, 예. 예. 땅의 종류가 틀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땅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많습니다. 땅이 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예, 예.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설 회사들이 있는데 건설 계약을 뭐 성사시키는 방법들이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절차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건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고 아까 말씀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그 주위에 이제 노후된 연립이라든가 빌라
뭐 이게 이제 뭐 30년 이상이 지나면은 뭐 재건축을 원하시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빌라나 연립인데 노후가 되다 보면 많은 분열도 생기잖아요. 그쵸. 불안해서 예. 못 사세요. 그러면은 그런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트렌드에 맞는 빌라가 됐던 아파트를 이제 지는 건데 저희가 일일이 그런 땅을 솔직히 찾아다니기는 힘들죠. 왜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솔직히 영업사원을 따로 둬야 되는데 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어디 가나 부동산이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있는 게 부동산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이 저희한테는 고객사입니다. 아 부동산이?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 부동산 하시는 그 분들은 그 동네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동네의 습성이라든가 입주민들을 많이 알아요. 그분들하고 협의하에 어떤 재건축이 됐던 뭐 이런 결정권이 나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아, 아 여기 이런 부지에 요만한 가격에 지금 매입하실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뭐 가격만 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땅의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소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청에 들어가서 설계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했을 때 솔직히 뭐 사업이 남아야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자는 장사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빌라, 아파트 이런 걸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를 예. 얻어서 예, 맞습니다. 임장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 그 부동산 쪽을 아까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그분들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오, 네, 친밀한 예. 관계가 좀 많이 있고 솔직히 예로 부동산에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분들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모든 걸 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라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아~ 또 많이 또 찾아뵙고 로비를 많이 한다는 거군요. 아니 로비는 아니죠. 로비는 아니고 아니, 그렇죠. 좋은 뜻의 로비. 나쁜 뜻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예. 받아주시면은 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상지원님께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공무원 예, 예. 그 옛날에 이제 지금 LH죠. 옛날에 주택 대한주택공사라고 예, 맞습니다. 공무원인데 예. 예,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도 안 올려주셨거든요. 저는 20, 30대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조금 이제 들고 나서 이제 아 이걸 꼭 공부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에게 종종 제가 여쭤보곤 했었는데 예, 맞아요. 건설업, 건축법 이런 거는 진짜 남자들이나 여성들이나 다 필히 공부하면 나중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정확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예. 청년들이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예. 뭐 저도 이제 올해 46이 돼서 예. 지금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지만 이제 지금 와서 그 꿈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단 하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솔직히 이게 알면서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최고 중요한 거는 금전이죠. 아. 예, 왜냐하면 뭐 요즘에 뭐 어디 가나 땅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이게 시작할 수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게 참 힘든 부분이죠. 예, 예, 예. 제가 뭐 요즘에 또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많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도 전화 인터뷰 할 거지만 우리 최원기 변호사 최변하고도 밤마다 통화를 해요. 부동산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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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이 친구는 항상 뭐 저한테 야, 저는 이제 변호사가 부동산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오히려 저는 최 변호사한테 배워요. 예, 예. 야, 이거 민수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 묻더라고 저한테. 전 모르니까 많이 배우는데 오히려 우리 상지현님께 아마 여쭤보는 이런 것들이 좀 예, 제가 연락드릴 일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십시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탑스토리 그 건설 회사에서 예, 예. 또 올해 또 하반기 이제 접어드는데 사업 추진 중인 곳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 저희가 그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솔직히 저희가 소사동에 땅을 한 250평 되는 땅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다 그게 계약 성사가 이제 어느 정도 될 시점에, 예, 예. 저희가 뭐 개인으로 이거를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부랴부랴 저희가 탑스토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설립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사동에 250평 되는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올 3월 달에 모두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고,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모든 착공계가 떨어져서 지금 공사를 지금 스타트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건축 쪽으로 저도 이제 발을 디딘 만큼 뭐 그거 하나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지금 현장 인근에 또 270평짜리 땅을 지금 2차 부지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소사동에 250평. 그래서 이제 예. 3월 달에 다 그걸 다 철거를 해갖고 이제 빌라를 짓는 거죠? 아닙니다. 아파트고요. 아, 예. 아파트? 예, 그렇죠. 예. 뭐 대단지는 아니고. 예, 예.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죠. 나홀로 예. 아파트는 뭡니까? 예.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뭐 대단지, 뭐 동이 막 6개, 7개, 8개 이런 동이 아니고 그냥 한 동짜리예요. 아, 한 동짜리. 예, 한 동짜리. 아, 여기 부천에 꽤 많은 거 같아요. 많이 있죠. 예, 예. 한 동짜리 9층에 저희가 총 23세대. 예, 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9층에 23세대. 예예. 나홀로 아파트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장점과 단점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애매해요. 예. 솔직히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솔직히 대단지 뭐 프리미엄에서 뭐 이렇게 짓는 아파트라든가 그러면 단지가 크면 클수록 솔직한 얘기로 편의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가 조그만 부지에 짓다 보니까.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많이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가격이 좀 싸게 저희가 해드린다는 거죠. 아, 그러면 가성비가 예, 예. 좋다. 아, 그렇죠. 아, 예, 이거 지금 예, 장점 아닙니까? 가성점이죠. 예, 예, 장점. 아,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예, 예, 예. 대단지수 당연히 비싼 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 뭐 시청 옆에 보게 되면 힐리스테이트나 뭐 데오프루지오. 예, 예, 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조그만 평수가 뭐 20억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서민들이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해서 평생을 벌어서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힘들죠. 네,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뭐 과거 어렸을 때부터 뭐 부유하게 살던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싸게 매입을 해서 공사는 더 많이 자재를 더 좋은 걸 더 써서 그분들이 평생 뭐 솔직히 요즘에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게 한 번 지면은 수명이 30년에서 50년 정도 보고 있는데 30년에서 50년이요? 예, 근데 뭐 예, 예. 마음 같아서는 100년까지 살 수 있는 집 예, 만들어드리고 싶은 제 희망입니다. 자, 서민들을 위해 집을 짓는 100년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우상재 대표와 함께 예. 초대석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건설회사 대표로서 직원 인재상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재상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저하고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재를 신중하게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참 결정이죠. 예. 건설업은 또 다른 직종과 좀 틀리게 여러 사람들하고 협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직 친화력 그걸 좀 증시하고 있어요. 뭐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각종 건설물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노력을 모여 결실을 맺는 것인데 회사 내부의 친화력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면 뭐 저희도 뭐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분들과 융할 수 있고 능력도 중요하고 험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뚝심을 갖고 이겨내 경험이 있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인재라 생각됩니다. 저는요. 야, 예. 친화력을 강조하셨고 뚝심 얘기했는데 예, 예. 저희 MBS의 뉴스장 우리 PD님들 앞에 딱 계십니다.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인재상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한 분 한 분 면접 보면서 뭐 두세 번 본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뭐 제가 얼굴은 잘 이렇게 관상을 잘 못 보는데 예, 예. 아, 우리 뉴스 대장님이 지금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뭐 미남, 뭐 미녀. 일단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예, 너무 저희 좋으시고. 남성은 평균께 180이 넘어요. 우리 저희 MBS 뉴스에 보시면요. 제가 제일 작아요. 아, 그건 좀 마음 아프다. 저도 키가 작아갖고. 작은 키는 아니죠, 형님. 뭐. 아, 제가 올해 노크 배트 하겠습니다. 예, 제 키는. 예, 예,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그 건설 회사가 정말 되긴 좀 진심을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대표님은 회사 어떤 회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향후 목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건설업을 첫 스타트로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현재 250평 부지에 23세대 짓는 아파트가 이제 시작인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남자로서 도전하는 거고 저한테는 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3세대로 시작을 하지만 나가서 230세대,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되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진 집에 서민 들어와서 살면서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또 아무 문제 없이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집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네. 당찬 포부. 이제 23세대로 시작을 하겠지만 저는 2300세대까지 간다.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예. 자, 이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 아까 잠깐 전문직 파견업체 말씀했는데 예. 그 저기 그 직업 소개소 같은 것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 좀 잠깐만 하시죠. 예, 예. 잠시만요.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업 소개소와 아웃소싱은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아,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 뭐 직업 소개소 같은 경우는 뭐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든가 뭐 파출부 뭐 청소업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용직을 하루하루 보내는 게 직업 소개사라고 하면은 예, 예. 저희 아웃소싱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 뭐 LG 대기업에 그 관련된 예, 예. 1차 2차 중소기업에서 예, 예. 기술을 필요하는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그쪽에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예, 일은 바쁘게 돌아가고 예, 관리자들도 부족하고 거기서 일일이 인재를 뽑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그런 인재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손에서 1차 면접 후 그 걸맞는 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일명 헤드헌팅이라고 하죠. 이걸요. 저희 용어로는요. 헤드헌팅.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 예. 직업 소개서와 아웃소싱은 틀리다. 다른 점은 예, 예. 직업 소개서는 일용직 하루하루 일하는 분들을 맞습니다. 소개를 하는 거고 예, 예. 지금 여기 우상희 대표님이 하시는 아웃소싱 회사는 예. 대기업에 관련된 1차, 2차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인재들을 파견시키는 거. 예,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깔끔했습니까? 아우, 대단하시네요. 예, 아, 이해력 너무 좋으세요, 우리 대표님. 자, 그럼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예, 예. 또 우리 뉴스대장 우리 MBS 방송국에 인재를 또 뽑아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 했었어요. 끝나고 예, 예, 예. 저희 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원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흔쾌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정보들 제가 공유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자, 올해도 이제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보다 5.1% 상향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440원이 올라갔어요. 파견업체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까? 아, 저희도 타격이 많아요. 이게 예.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몇 년째 매년 시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저기 위에서 그 결정하시는 윗분들은 서민들한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벌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올리시는 건 맞는 현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아까 대기업의 1차, 2차 밴드를 떠나서 그 밑에 하청업자들이 많아요. 인가공 예.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자료 가격은 그대로인데 맞아요. 임금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평균 시간 8시간을 근무하고 뭐 잔업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인건비로 인해서 솔직히 잔업, 특근 이런 게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근로자들이 내 주머니에 넣는 급여는 예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예. 당연히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많습니다. 예. 아, 저도 예전에 예예. 저도 이제 뭐 입대 이렇게 할 때 그 기획사 이런 데서 이제 월급직으로 있을 때는 예예. 이거 항상 최저임금 올라가야 된다 하다가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입장이 틀려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 그렇죠. 야, 또 그런 또 입장 각각 겪으니까 예예. 그 내용들이 뭐 얘기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말씀드리면서 맞습니다. 정리하고요. 예예. 자, 그리고 우리 또 우성희 대표님이 지역에서 저기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력들을 한번 좀 찾아봤고 저희 또 제작진들이 좀 사진들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예,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뭐 피켓 같은 거 들고 계신 저기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거냐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이건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피프레임 피플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중앙 로타리 피프레임 피플 그다음에 진소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독거노인들한테 구급함을 1년에 한 번씩 50개 정도 전달식을 하는 건데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초에 중2동일 거예요. 아니 상동일 겁니다. 예, 상 1동인가 2동에 저희가 구급함 전달식을 갔을 때 그때 남겼던 사진이에요. 예. 야, 피플인 피플 또 얼마 전에 또 회장님이셨던 김방곤 회장 나오셨고 예예. 자, 다음 사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건 뭐 어떤 사진입니까? 요거는 이제 무료 급식소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번에 그 예손병원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교도소나 이런 데 출소하신 분들을 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체 소속은 아니고요. 예. 그 단체에다 저희가 후원을 하는 거죠. 아, 후원을요? 예, 후원인데 솔직히 뭐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면 좋겠지만은 금전적이지만은 저희가 저렇게 그 단체에서 그것도 저것도 이제 독거 노인분들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음식도 하고 음식도 배달도 가고 또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있으니 저희가 배달도 가고 예, 그런 봉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야, 저기 예, 제일 좌측편에 우리 우상혜 대표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저기 또 우측에서 세 번째 예, 마스크 끼고 안경 끼신 분 우리 저 김방곤 형님 회장님 예, 예. 예, 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제 사진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람 넘어갈게요. 자, 저 어떤 사진입니까? 아, 이거는 뭐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로타리 생활을 제가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하면서 그 저번에 초대석으로 나오셨던 그 예송병원 그 부장님이 회장 임기를 하실 때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저 주거환경 개선을.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저희 이제 로타리 클럽끼리 협의하에 몇 군데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봉사단체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플 뭐 진솔에 뭐 로타리 뭐 시에서 좀 협조를 받아서 찬조를 받아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1년에 뭐 100집, 10집 더 해주고 싶지만은 저희도 뭐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독거 노인들 찾아가서 집에 뭐 도배 장판, 뭐 난방 시설이 안 좋으면 뭐 샤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하고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게. 예. 자, 이렇게 맨 우측에 저기 항상 자리 잡고 계세요. 이렇게 우상재 회장님 저기 대표님께서 항상 메인은 눈을 사진을 장식하고 계십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저 예.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예, 예. 제가 이게 작년도 사진이에요. 올 초입니다. 올 초 사진인데 제가 그 주간로터리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그쪽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가 총무직을 1년을 했었어요. 아, 총무님이셨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저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다 일일이 갖고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서 또 바로 또 정리를 하려고 제가 잡고 있는 겁니다. 저거. 예? 자,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예, 중앙로타리 클럽에서 중책을 맡고 계셨다고 하네요. 저기 또 저 중간에 또 빼꼼 나와 있는 우리 김방곤 형님도 회장님도 이렇게 사진 또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이요. 예, 예. 그저 얼마 전에 그 김방곤 회장님이 나오셨을 때 저 구두 캡처 한번 하셨잖아요. 이거 안 되나요? 이거? 이거는? 아니 근데 나 궁금해요. 왜 우리 방구 형님 맨날 구두 신고 다녀요. 나 궁금해 그게. 항상 열심히 야, 하십니다. 저 전화해도 야 구두 신었어요. 구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 반짝반짝 빛나요. 예, 구두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다음 사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또 어떤 사진입니까? 아, 요거는 제가 작년도에 그 중앙로타리 총무를 하면서 예, 예. 그 당시 때 저희 그 회장님이 태모 노승철 회장님이세요. 예. 근데 그동안 해오셨던 회장님들보다 좀 나이가 젊으신 측이셨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총무직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같이 1년이라는 시간을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봉사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의논 좀 했었는데 뭐 주거환경,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 참 좋은 봉사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솔직히 요즘에 뭐 뉴스라든가 모든 거 보면 솔직히 아동학대라든가 이 아동이 솔직히 버림받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태무 노승철 회장님 이치임식 때 뭐 주위에 뭐 찬조금도 들어오고 돈이 좀씩 들어옵니다. 솔직히 큰 돈 아니지만. 근데 예. 태무 노승철 회장님께서 그 돈을 다 마다하시고 돈 대신 우리는 쌀을 기부를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쌀을 그 당시 때 50%인가 정도를 기부를 받았고 그래서 부천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그게 없어지면서 아동센터가 부천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다섯 군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춘희동에 위치한 푸스페네 집이라고 여자아이들만 7명이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근데 그 아이들 사정을 보니까 솔직히 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든가 뭐 솔직히 너무 안쓰러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섯 군데가 보호센터가 있지만 다섯 군데를 다 후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선택을 해서
1년에 두 번, 두 명씩 장학금도 전달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저 사진은 저희 그 회원 중에, 나종인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렇죠. 통닭집을 하세요. 예, 근데 뭐 크리스마스가 됐던, 뭐 어떤 애들을 위한 날이 있으면은, 그렇게 통닭을 항상 저한테 이렇게 10마리씩 전달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두서 무겁게 가서 전달을 해드리는 사진이죠. 아, 예, 예. 우리 또 종인이 형이 또 전달해준 통닭을 직접 또 배달해 주시는 거 수고를 또 하셨군요. 저 또 우리 나종인 또 형님 또 다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우리 또 반짝반짝 우리 빛날 거예요. 예, 민머리가 빛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지금도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봉사를 또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솔직히 사실은 이 중앙 로타리라는 데를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근데 처음에 중앙 로타리를 들어오는 계기가 솔직히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봉사는 솔직히 뒷전이었어요. 뒷전이었고, 뭡니까? 제 그 당시 때 좁은 생각이었죠. 예. 저 사업에 좀 발을 넓히기 위해서. 아, 사업에 예, 인맥이 예. 또 중요하죠. 예, 또 그렇죠. 사람이라면. 솔직히 예.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제가 1년차, 2년차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관건 개선, 독거노인 처음으로 이제 그 할머님 댁에 갔는데 그 반자집이었었어요. 반자집이었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온통 곰팡이로 다 덮여 있고 샤시도 아주 옛날 집이다 보니까 나무 샤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겨울인데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희가 주관권 개선을 저희가 그때 열몇 명에서 가서 뭐 서로들 분야들이 있어요. 뭐 도배라는 친구도 있고 뭐 장판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그런 기술은 없어서 옆에서 보조 그리고 청소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해드리고서 그 할머님을 이제 변화된 집을 다시 모시고 들어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전에 이런 대접을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그 할머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솔직히 제가 이 봉사라는 곳에 빠진 겁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그 처음에 이 중앙 로테를 들어왔을 때 사업에 발을 넓히기 왔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렸습니다. 버렸고 오니 봉사 단체에 들어왔으니 봉사에 열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예. 저 오늘 방송하면서 진정성이 좀 느껴집니다. 진짜로. 야, 이거 저 형님하고 이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야, 새로운 면을 또 보게 됐는데 이렇게 또 방송이 또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요. 자, 건설사 대표님이시니까요. 봉사활동에 사랑의 집짓기 같은 거 도움이 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생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예. 굴뚝같이 아주 아주 많이 있고요. 앞으로 뭐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한다는 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뭐 소문도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길이 닿는 곳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불러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찬조하고 열심히 몸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야, 예. 자, 서민을 위한 집, 자, 100년 사는 집을 꿈꾸는 만드는 자 우상자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끝으로 인생 목표가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목표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예. 뭐 건설업을 하는 게 꿈이고. 지금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요. 제가 이 마음 놓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이 와서 100년을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면은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일반 서민들이 뭐 제가 뭐 탑스토리라는 이름을 달고서 아파트가 됐던 집을 졌을 때는 와 저기는 내가 먼저 가야지 막 서로 이럴 수 있는 건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싶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 희망입니다. 탑스토리의 예.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꿈꾸시는군요. 아, 그렇죠. 예예. 꼭 그런 날이 오리라 믿고요. 예예. 23세대로 시작하겠지만 2300세대까지 탑스토리가 올라갈 거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 좀 탑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요. 왜요? 이름을 탑스토리가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예. 뭐 솔직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위너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위너들이 예예예 그 집에 모여서 많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한 야. 그런 뜻인데 예예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접은
상호입니다. 이게.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우리 30분 넘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자,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참 경험 하지 못했던 경험이었고 솔직히 뭐 처음에 질문지도 받고 솔직히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솔직히 여기 보이시나요? 준비 정말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솔직히 이거 보고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고 하는 게 없고. 아, 방송 잘하신 것 같은데 아, 오늘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잘 살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제가 짧은 인생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 제 또 의지와 앞으로 희망 뭐 미래의 목표 다 이렇게 여쭤봐 주신다는 게 오늘 뉴스 대장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 무엇보다도 업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 인생의 텔링이 있어야 된다. 스토리텔링 이거에서 주관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우상재 대표님이 이거에 충분히 자격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연락드리고 한번 보셨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릴레이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 지역에서 이런 분 시에서 이런 분들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섭외 가능한 분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에 가면 시려와야 된다고. 예. 제가 그 과거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 중앙 로테리에서 총무직을 했으니 총무인 제가 나왔으니 또 그 당시 때 회장인 태모 노승철 회장님도 한번 출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래서 노승철 씨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자, 태무 노승철 회장님 제가 오전에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 좀 아마 이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외모가 키 185에 영화배우 제가 우리 뭐 사람들은 다 영화배우로 배우 우리 노승철님 부르는데 얘기했더니 이게 좀 빼더라고요. 아 근데 한번.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우리 노승철 회장님한테 얼굴 잘생겼다 이런 거 좀 빼주세요. 좀 이제 그리고 이분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유, 기타도 잘 치죠. 기타도. 아 맞습니다. 일단은 직접 우리 대표님께 전화 한번 해주시고 제가 뭐 알겠지만 그때 나중에 제가 또 전화할 테니까 한번 절차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요. 제 특별히 또 오늘 또 우상재 대표님께 클로징을 한번 넘기도록 할 거예요. 뭐 음악과 함께 나오시니까 듣고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뉴스 대장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져 들었지만은 여전히 낮 더위는 계속되고 있어요. 서쪽과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뉴스 대장 마치겠습니다. 자, 뉴스 대장 화이팅!